인천에 위치한 한 헬스장. 이곳에 웬만한 회원들이 다 아는 유명한 사람이 있다. 여기에 유명하신 분들이 있다고 하던데. 아, 저희 하루도 빠짐없이 운동을 하시는 부부가 계세요. 부부가요? 부부요? 하루도 네. 빠짐없이요? 저보다 경력이 많으신 분들이. 헬스장을 둘러보던 중 같은 운동을 하는 남녀가 포착됐다. 탄탄한 몸매를 자랑하는 두 사람 모두 중년 같아 보이는데. 오래 다니셨나 봐요. 네, 여기 한 15년째 다니고 있어요. 네? 15년째 다니고 있어요. 그럼 둘이 부부 사이가 맞으신 거죠? 네, 부부 맞죠. 근데 15년 동안 이렇게 운동하시면 뚱뚱하셨을 시기가 없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운동을 하기 전에 지금부터 약 한 15, 16년 전에 체중이 너무 많이 불어서 저는 120kg까지 나갔습니다. 70kg 전혀 상상이 안 되는데. 70kg까지 나왔는데요. 지금 현재 저는 53kg입니다. 아, 저는 84kg 정도 합니다. 두 분이 합쳐서 한 50kg 뺐어요. 와. 완전 다른 분 같다. 유효 현상 없이 10년 이상 날씬한 몸매를 유지 중인 부부. 두 사람 다 체중, 골격근량, 체지방량 모두 우수한 상태다. 2년 이상 유지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0.5%도 안 되세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차근차근히 빼면서 유지를 하신 분이 0.5%의 회원님이십니다. 정말 뿌듯하죠. 자신감도 생기고 욕심도 생기고 많이 뿌듯해요. 이 나이에 이렇게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죠. 이 나이에요? 지금 59입니다. 내년에 60. 60이에요. 내년에. 어딜 봐서 60세로 보여요. 유효 현상 없이 다이어트에 성공한 안연자, 박흥만 부부. 아우, 부부 사이 되게 좋으시겠네. 다이어트에 성공한 것보다 놀라운 한 가지. 발 올리고. 우와. 어깨를 저렇게 많이 벌리면요, 더 힘들어요. 여전사를 연상케 하는 안현자 씨의 운동 실력. 아유, 광배도 좋으시겠네요. 우와. 40대 초반부터 한쪽 다리, 오른쪽 다리가 정말 막 마비될 그런 증상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갔죠. 병원 갔더니 이제 자궁내막증. 그래서 그때 수술을 했는데 이제 강제 폐경이 왔던 거죠, 그때부터. 아이고. 이른 갱년기를 겪으며 불어난 체중 때문에 다이어트를 시작한 그녀. 일단 중년이 되면 살이 안 빠져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맞아.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또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어마어마 많았었어요. 근데 자꾸 포기하고 싶을 때 그 아들의 한마디. 아들이 입대를 하며 준 선물이 부부의 삶을 변화시켰다. 걔가 이제 입대를 하는 과정에서 엄마하고 아빠 헬스를 그만둘 테니까 꾸준하게 운동을 한번 해보세요. 군대에 가는 자식이 장학금 받아가지고 헬스를 끊어주니까 하루도 안 쉬고 운동을 한 겁니다. 고마워서.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효자네요. 만들어준 아들이 고맙다는 그런. 아들이 내준 거니까 하루도 안 빼고 가셨구나.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다이어트를 한 덕분에 17kg 감량에 성공한 그녀. 지금부터 부부의 황골탈퇴 비결이 공개됩니다.